뭐 읽어봐, 큰 소리로. 심판지 용정 초등학교. 세희야. 네. 되게 크게 대답해. 세희야. 네. 자기 소개해봐. 어디 학교 누구야? 저는 대장목상 초등학교 4학년 2반 김세희예요. 무슨 초등학교라고 했어? 대장목상 초등학교요. 아, 목상 초등학교. 네. 4학년. 네. 김세희. 네. 이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 이거 여기 걷기 대회에서 준 옷이에요. 걷기 대회에서? 네. 걷기 대회가 아니라 금강 생태 문화 탐방 해봐. 네. 금강 생태 문화 탐방.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전부 다 대한민국. 따라해봐. 대한민국. 대한민국. 연안 해변 지킴이. 연안 해변 지킴이. 연안. 오늘 네가 이 행사하는 것을. 네. 네가 진행자야. 진행자. 한번 해보겠어? 한번 해보지 뭐. 네. 저기 너 좀 화면에 보이니? 네. 어떻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이쁘게 나오는 것 같지?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TV요. 유튜브 TV에서 봐. 유튜브에서. 너 유튜브 들어가 봤어? 네. 오늘 손님 몇 분이 나오신 것 같니? 한번 좀 봐봐라. 대충. 손님이 아니라 해변 지킴이 몇 분이 나오신 것 같아? 한 점심 식사 몇 명? 몇 명? 몇십 명 온 것 같아. 몇십 명? 몇십 명이면 30명이야, 40명이야, 20명이야? 30명 정도 온 것 같으네. 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무슨 학교라고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세종시 살아서 이 학교를 몰라. 너는 신탄지에 사는데 몰라? 용정초등학교란다. 아, 용정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들어봤어? 네. 오늘 행사 어떻게 한다고 그래? 여기 이쪽에서 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있는 거 보는 거로 들었어요. 그 대청댐 둘레길을 걷는다는 거 같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말씀 들었어요. 인사 소개하고 말씀 듣고 그랬지? 네. 너 4학년이니까 이런 방송 체험 처음 하는데. 네. 이것으로 이제 방송에 대한 눈도 뜰 수 있어. 그래요? 한번 근데 오늘 이제 무엇 했는가를 잘 기억을 해두고. 네. 이따 할아버지하고 이 영상에서 오늘 뭐 했는데 어떻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봐. 응? 네. 그걸 잘해야 훌륭한 진행자여. 그래. 한번 재밌게 해보자 우리. 네. 이따 이 장영래 발행인도. 네. 또 다른 사람도. 네. 말도 시켜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라 그러는데 할 수 있겠지? 네.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어?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돼? 네. 누구랑 같이 왔니? 엄마랑. 엄마랑 같이 왔어? 네. 잘 물어봐.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하나 잘 봐야 돼.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네. 무엇이 궁금한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가보자. 네. 저쪽으로 돌아갔다. 운동장 돌기 하는 거니? 이거 들어봐. 네가 설명을 해봐. 할아버지가 이렇게 찍을 테니까 가면서 해봐. 천천히 가. 천천히 가지 말고 거기서 소개를 해봐. 거기 서서 지금. 네.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봐. 지금 운동장, 사람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길게 말. 상태를 그대로 설명. 두술로 서서 걷고 있는데요. 어떻게 걸어가는 거? 모습 몇 명 막 얘기해. 한 30명 정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 또 꺼내 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말 만들어봐. 또 말을 만들어 해봐. 또 무슨 말인가 말을 지어내. 말을 지어내. 저걸 보고.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서 보고 말을 지어내. 누가 또 그 얘기해도 되고 뭘 얘기해. 무슨 얘기하지? 이쪽에는 누가 서 있어? 이쪽에는요? 어른들이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한 거 들었는데. 아까 로아스 공원 축제여가지고 여기 건너길에서 걷는다고 말했었어요. 아니 쫓기는 대덕구 지회를 다 기다리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이 다리는 튼튼한 두 개의 다리로 오픈 기둥이 두 개 서 있고요. 줄이 여러 개로 겹쳐져 있는데요. 이 강과 날씨가 따뜻하고 이 강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보면 나무가 튼실하네요. 응? 여기 보면 나무가 튼실하네요. 나무가 튼튼실해? 네. 나무가 아주 잘 크고 오래된 나무고 물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쁘다. 호수가 아름답지. 네. 근데 이 강 자체가 다 커. 이게 와서 여기 금강구가예요? 응? 예쁘다. 이것도 예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야 배경이 되는데. 오늘 길이가 좀 예뻐요. 크게 말해. 말하려면 크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말을 쓸 말이 있으면 살리고 쓸 말이 아니면 꺼버려. 스위치를 그거를. 그렇게 하고 배경만 써. 여기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야. 카메라가 가면 피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손을 흔들고 웃고 그래야 돼. 거꾸로. 저 하얀 거는 오리가 아니고 저 하얀 거는 뭐라고 하는데? 백로. 백로. 백로 있다. 백로. 엄마가 말한 오리는 그 옆에. 잘못된다. 백로 가야지. 너는 지켜야 되니까. 너는 오늘 모델이요. 계속 나오는 거요. 네가.
모르는 사람. 한글로 오리다, 진짜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제가 청동오리인가? 어, 머리가 초록색이에요. 어, 이 앞에 있네. 머리가 초록색이면 앵무새인데? 앵무새예요? 청동오리겠지. 청동오리도 청동오리나 날개도 색깔이 좀 진해야 되는데. 그래요? 같은. 왜 색깔이 저럴까? 잘 모르겠어 난. 잘 안. 네. 길을 걷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니까 처음에 팔팔했던 에너지가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요. 곧 있으면 거의 다 걸어와가지고 곧 있으면 점심 먹을 거예요. 요 자리는 속의 강가에. 숙소의 강가에 자연산 산 길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연안 해양지침위 회장 명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안 해변지킴이 대전지회장 안창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지회장 박종래입니다. 마이크 받고 이제 질문하세요. 오늘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네. 오늘 금강 생태 문화여행을 이곳 대덕구에 있는 대청호수변 통해서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충청지회 박종래 위원장이 함께 하셨고 우리 또 멀리 태안에서 대한민국 연안 해변지킴이 회장님께서 또 참석하셨어요. 우리가 물이 소중함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보면 또 벚꽃 오늘 행사가 요로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또한 이곳 대청 호수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이가 뭘 묻는가 하면 오늘 몇 분 지나 오셨는가요? 네, 오늘 몇 분이요? 다시 저 준비. 오늘 무슨 분이 참여하시나요? 몇 분이나 참석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몇 분이나 참석했나요? 아,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 행사에 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50여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대손손 잘 불러줍시다. 감사합니다. 저 공만수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 드렸는데 이제 이런 모임을 자주 갖기 위해서 이제 뭐 당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리가 한번 돼서 제가 이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함께 걷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하시면서 우리 하면서 나 3분 5분 3분 3분 자,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 신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주필님 모시고 예 신문 예. 그래서 이 언론인이 어떤 건가 우리가 간단하게 주제 발표 듣고 아래 오라 그림 똑같지. 우리 거울이다. 거꾸로 비친 모습이.
바꿔야 되겠네. 이게 꿈이지, 화면에 들어가는. 예, 이모. 나가서 바꿔야 될 것 같아. 나가서 바꿔. 예뻤어. 많이 먹어야지. 바꿔야지. 자,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한대요. 그러면 작별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